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가장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높이가 해발고도 700m랍니다. 뭔 꽃인데? 내 마음의 꽃. 아, 이거 완전 뭐 이 편다심 민들리네. 네, 행복해. 이번 주 한국기행에서는 높이 살아서 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해발고도 700m를 넘는 주거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제외하면 지리산, 한라산 등 몇몇 고산지대에서만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죠. 해발 1000m가 넘는 운도령을 넘어 홍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의 꽃, 당신은 볼나비. 한상에 피한 꽃과 나비지. 그대는 꽃 중의 한 쌍의 행복한 꽃과 나비라고 목청 높여 노래하는 이 부부. 정진화 씨와 전규옥 씨는 올해로 귀농한 지 15년 된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축제는 나오라 그러고 노래는 연습해야 되고 연습할 데는 없고 어떻게 밭에서 연습해야지. 노래하랴 일하랴 바쁜 부부는 지금 콜라비를 수확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작물이죠. 이거 콜라비예요. 예쁘죠? 무하고 비슷한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땅 위에서 튼 크는 무? 순무. 무보다 더 단단해요. 살이 단단하고 저장성도 길고 냉장고에 놓으면 한 두 달씩 저장했다가 먹을 수 있대요.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찾다 발견한 것이 양배추와 순무를 교배시켜 만들었다는 콜라비였습니다. 아삭아삭하니 맛있네. 생채나 깍두기 먹으면 맛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부부의 데이트 코스입니다. 우와, 우와, 다른 데는 이제 다 떨어졌는데 올해는 안 떨어졌네. 고지대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주인 없는 야생 과일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여보, 하나 드세요. 맛있네. 제가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죠. 그래요? 아무튼 티셔츠.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표정.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요. 제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빨개지는 내가 다 내 것 같다고 이렇게 둘이 가면서 와 좋다 이거 다 내 것 같아 여기가 다 내 세상이야 이러면서 다 가죠. 해피 700이라고 이곳 환경이 좋더라고요. 편안함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이 들어서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동반으로 방문할 곳이 있습니다. 이거 강판이에요. 감자 부침개 먹을 때 쓰는 강판. 그거 들고 어디 가시는데? 친구네 집에 감자 부침개 먹으러 갑니다. 감자 부침개 먹으러 윗동네로 마실을 갑니다. 여기가 옛날에 어른들이 걸어다니던 구룡령 길이래요. 인적은커녕 지나가는 차도 한 대 보기 어려운 구룡령 이웃길을 달려 해발 700m가 한참 넘는 친구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 아래 첫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는 전규혁 씨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고 집주인들이 귀한 것을 보여주겠답니다. 도착한 곳은 집 뒤의 고목 앞. 여기 봐봐. 여기 이쪽에 와. 이게 커. 지금 올해 6년째인데 지금 계속 큰 게 저거야라고. 저기 나무가 살아있는데 썩어있는 데서 그 세균 자체가 거기에 있나 봐. 막 이 보물단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나무가 보물나무네. 보물나무. 진짜. 그러면 하나 따가지고 드려야 되겠네. 이거 천사 안 되겠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거 균이 나거든.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자연산 상황버섯입니다. 아, 떨려서 못 주고 못 받네. 이거 어떡하지? 와, 진짜 황금빛이네. 황금빛. 응? 우리 이건 정말 그래도 마음에. 우리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갚지? 은혜는 뭐 영원히 같이 보는 것이 그게 은혜 같은 거네. 자주 배들. 네. 둘이 잘한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는 일. 이곳에 살며 자연에게 배운 것이겠지요. 그런데 보여줄 것이 또 있답니다. 깊지는 않아요? 깊어요? 김영배 씨가 집 앞 샘에서 사금을 캐듯 채질을 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요거. 못 본다니까요? 요게 조개상고래요. 겨우 쌀알 크기만한 이것이 조개랍니다. 아니, 꼭 돌멩이처럼 생겼지. 근데 이게 조개란 말이에요. 조개. 조개상고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명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단양 쪽에 아무 데서 내가 키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다 해서 이게 만들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가 굉장히 네. 까다롭게 환경이 네. 다 맞아요. 그럼. 산골 조개는 골절에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 특별한 조개를 볼 수 있는 것도 해발 700m가 넘는 청정 지역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응.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날은 저 감자 부치게 해가지고 그냥 한 잔 탁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다 그냥. 아유, 예, 여자들이 가라 이제. 오늘 산골의 간식은 감자전입니다. 이게 더 맛있다고요. 그 씹히는 맛도 그렇고 얘 요즘 믹서기에다가도 많이 갈잖아. 근데 그 맛은.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님도 그리 말씀하셨다지요. 사람이 적은 곳을 찾아 산골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사람의 가치와 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거칠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으면 못 살아. 대충 그냥. 정을 듬뿍 담아 붙인 감자전. 맛있어. 괜찮아? 쫀득쫀득해? 아주 맛있어. 관계야. 거긴 시내죠. 거긴 시내. 어, 거긴 시내. 내가 가면 그 이 친구한테 하는 거긴 시내라고. 짜장면도 배달이. 거기는 짜장면도 배달이. 여기 짜장면 배달이. 여기는 짜장면 뭐 배달은 뭔 배달.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으면은 나가야 돼요. 어, 나가야 되죠. 그거다 배려고 배려고 배려 가지고. 한수이죠. 남들이 보면 저희 집도 오지라 그러는데 그렇지. 얼마나 좋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 청정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부자라는 얘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 정말 좋죠. 야, 이럴 수가 있네. 정말 행복하다. 우리 자린 이 조용한 곳에 사는 거지 둘만 있으니까 누가 안 보니까 더 좋잖아 사실. 그 얼마나 좋아. 형님 말만 해서 이제 다 잘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해발 700m.
홍천 산골 풍경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다 보면 감자전에 막걸리